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러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특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한동훈 검사, 3차장에 전격 발탁됐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3차장, 어떤 인물인지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특수수사를 총괄하게 된 한동훈 3차장은 평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을 거친 말 그대로 특수통 검사입니다. SK 최태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가장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한동훈 3차장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대형 대기업 이 비리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재계의 저승사자 또는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한데, 한동훈 3차장도 그렇고, 3차장 산하 특수 1, 2, 4부장이 모두 윤석열 지검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죠? 네, 이 신자용, 송경호, 그리고 양석조 특수 1, 2, 4부장 모두 네. 이 한동훈 3차장처럼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이 돼서 당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바가 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함께 일해본 괜찮다 싶은 검사들은 모두 이 지검으로 데려온 모양새라고도 볼수 있는데, 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만든 인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을 만들어준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하네요.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닌데요. 윤 네.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이 돼서 박근혜 정권 내내 좀 한직을 네. 떠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이 윤석열 키즈라고도 할수 있는 이 검사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으로 모두 화려하게 네. 복귀시켰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 유지팀에 참여했던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으로, 또 진재선 대검 대전지검 공판 부장검사가 선거 및 정치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 2 부장으로 각각 보임이 됐고요. 또 박영수 특검팀의 평검사로 파견이 됐던 이복현, 박주성 검사도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윤석열 지검장의 휘하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윤 지검장이 데려올 사람은 다 데려온 것 같은데, 대검 인사도 좀 볼까요? 네, 총장 직속 수사기관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에는 네. 연수원 25기입니다.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이, 또 존폐 논란까지 일었던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역시 25기 권순범 대검 연구관이, 또 네. 전국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는 네. 연수원 27기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보다 2기수 선배인 25기 김우곤 대검 대변인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일선 특수수사는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차장이 지휘를 하되, 김우곤 선임 연구관을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대검 인사는 문무일 총장 칭정 체제를 갖췄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른바 물먹은 인사들도 좀 볼까요? 네, 과거에 좀 부적절한 처신이나 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들 상당수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성 그런 인사를 네. 당했는데요. 이른바 동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법무부 이선우 검찰과장, 그리고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승진은커녕 부산지검 수원지검으로 각각 발령이 이번에 났습니다. 네, 지방으로 쫓겨난 거네요. 맞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사건을 수사했던 위헌정당 관련 대책 TF 참여 검사들도 모두 지방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요. 네.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네. 있잖아요. 이런 말을 남겼던 노전 대통령 발언이 나오게 만들었던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상당수 검사들은 이번에 아예 옷을 벗고 검찰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엄정한 신상 필벌을 적용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말 그대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런 인사를 냈네요. 잘 들었습니다.